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 기술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반도체 소재 연구실 석박사 통합과정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델링 오브 더 컨덕티브 옥시전 베이컨스 인더 하프 뉴 목사이즈 버셀 베이스드 온더 퍼스티 프린시플 칼큘레이션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연구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전체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본 연구의 모티베이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5G 이동 통신,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학습,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중심 프로세싱 등 오늘날 많은 컴퓨팅 솔루션들이 고성능 및 고용량의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메모리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깃 솔루션에 따라 메모리가 계층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전통적인 D램의 경우 작동 속도가 빠르나 플랫하이라고 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랜드 플래시에 비해 비트당 비용이 매우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 랜드 플래시 기반 솔리드 스테이트 스토리지는 HDD보다 빠르고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서 메인 스토리지의 특성을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 D램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랜드 플래시보다 더 빠르고 신뢰성 높은 메모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중 아래 표에 있는 SAT 매그네틱 메모리와 PRAM, RRAM 등은 이제 두 메모리 소자로 이제 D램과 NAND 플래시 사이의 간극을 메울 소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소자는 D램의 근접하는 작동 속도와 NAND 플래시의 근접하는 저장 밀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 연구에 대한 RRAM 소자는 MIM의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 및 공정 과정과 우수한 성능, 또 오른쪽 상단과 같이 적층 구조로 높은 밀도가 실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RRAM 소자는 전통적 유전체 물질, 또 금속 산화물, 반도체, 페로브스카이트 등 다양한 물질과 다양한 전도 메커니즘을 통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RAM의 작동 원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RRAM의 경우 왼쪽 이와 같이 MIM 구조 내에 산화막의 물리적인 변화 위에 저항값이 조절되는 원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일단 소자가 제작된 뒤 처음으로 포밍 프로세스를 거쳐 기본적인 컨덕티브 패스를 형성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이후 이제 순방향 전류를 통해서 low resistivity 스테이트를 형성할 수 있고, 이제 역방향 또는 순방향을 통해서 이제 리셋 또는 셋 작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순방향 전류로 셋과 리셋이 모두 가능한 소자를 유니폴러 소자, 순방향과 역방향이 서로 다른 스테이트를 만드는 소자를 바이폴러 소자라고 합니다. 왼쪽 아래와 같이 이런 스테이트를 세팅하는 회로 동작이 끝나면 이제 아래 그래프와 같이 로우 레지스티비티 스테이트와 하이 레지스티비티 스테이트가 이제 명확하게 나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본 연구에 대해서 하프뉴 옥사이드 기반 RRAM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프뉴 옥사이드는 현대 시모스 공정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하이K 물질로 상대적으로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메모리 소자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많은 연구 적용을 통해서 이제 많은 RRAM 후보 물질 중에서도 파워 소모, 안정성, 동작 속도 모두 우수한 종류의 RRAM 소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RRAM은 밸런스 체인지 타입의 RRAM으로 하프늄 옥사이드 층 내에서 이제 옥시전 베이컨시의 이제 컨덕티브 패스 형성을 통해서 이제 레지스티비티 스테이트를 띄게 됩니다. 왼쪽 위와 같이 이런 구조를 필라멘트 구조라고 합니다. 이 베이컨시 기반 필라멘트 구조의 물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하프뉴 기반 소자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하프뉴 기반 RRAM 소자의 시뮬레이션은 디바이스 레벨에서 분자 수준의 모형까지 유한요소법, 카이네틱 몬테카를로법, 제일 원리 계산법을 이용한 파라미터 추출법 등 다양한 스케일에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위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위한 적절한 파라미터를 도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연구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계산 방법론으로 제일 원리 기반 계산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DFT 기반의 계산을 이용하였습니다. DFT는 빌트 모방수 이론의 준말로 주어진 원자 구조에 대해서 전기적, 광학적, 기계적인 특성을 계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계산된 특성을 위해서 이용해서 물질 및 소자의 특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파트 1은 고체 내에서 옥시전 베이컨시의 발생에 의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결함의 종류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배리어를 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옥시전 베이컨시의 필라멘트 구조로 인해 변하는 전기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과 향후에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파트 1입니다. 파트 1을 계산하기 위한 전체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위치의 결함이 존재하는 하프늄 옥사이드의 슈퍼셀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는 각 결함 구조가 있는 슈퍼셀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적절한 차지 스테이트를 찾는 계산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한 차지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디펙 사이트에 대한 포메이션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포메이션 에너지 세트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배리어를 찾는 계산을 수행합니다. 슈퍼셀 기반 결함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물리량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메이션 에너지는 고체 내 생기는 전결함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결함이 없는 슈퍼셀과 에너지 차, 결함의 케미컬 포텐셜, 또 전체 슈퍼셀의 이미지 차지 코렉션 법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올바른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을수록 더 계산한 결함 구조가 안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결함 구조는 셀의 차지 스테이트에 따라 기울기를 가짐으로 위에 포메이션 에너지 공식과 같이 차지드 스테이트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지 스테이트를 따라서 선을 그어서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교점을 찾을 수 있고, 저희는 이런 교점에서 차지드 스테이트가 전환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들을 본 트랜지션 연구에서는 하프늄 레벨이라고 옥사이드 시뮬레이션을 인정합니다. 위해 테트라고날 슈퍼셀 구조를 이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정된 페이징인 모노클리닉 구조를 사용하거나 이는 벌크인 경우이고, 실제로 MIN 공정을 된 여러 TAM 측정 결과와 높은 결함 및 도펀트 상황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테트라고날 기반 모델이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결함이 있을 때더 스테이블한 결과를 나타내서 이 구조가 더 시뮬레이션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뮬레이션에서는 더 실제적인 계산을 위해서 테트라고날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보조적으로 모노클리닉 모델도 사용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더 리얼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크리스탈 구조만 사용하지 않고 DFT-M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몰퍼스 구조도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계산은 적절한 익스체인지 코릴레이션 펑셔널을 사용하여서 계산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앞에서도 언급됐던 것과 같이 하프늄 기반 RLM은 옥시전 베이컨시의 확산에 의한 필라멘트 형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산소 공공의 수동은 반대로는 산소가 베이컨시에 생성되기 때문에 산소 이온이 반대로 수송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같이 단순 베이컨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 이온의 인터스티셜과 그 페어인 익스텐디드 프링케 페어에 대해서도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 배리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결함 구조에 대해서 포메이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구해 보았습니다. 각 차지 스테이트에 따라서 포메이션 에너지 라인을 그리고 그 최저 에너지를 따라서 에너지에 따른 차지 스테이트를 결정하였습니다. 결합 모델에 따라서 옥시전 베이컨시는 플러스 2, 옥시전 인터스티셜 산소 이온의 결합 모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두 이온의 결합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차지 스테이트에서 가장 스테이블함을 볼수 있었습니다. 방금 구한 차지 스테이트를 이용하여 각 셀을 계산하여 마이그레이션 배리어를 구하게 됩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배리어는 점 결함의 위치를 왼쪽 이와 같이 이동시키며 연속적으로 포메이션 에너지를 구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왼쪽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크리스탈린 구조는 시메틱이란 포지션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만 연속적으로 값을 넣어서 소팅을 하여서 마이그레이션 배리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몰퍼스 구조는 임의로 왼쪽 이와 같이 디팩을 이동시켜 가면서 포메이션 에너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구한 포메이션 에너지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빼서 마이그레이션 배리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구한 마이그레이션 배리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X축은 각 셀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 포메이션 에너지를 이제 딥팩 아톰 개수로 나눈 것이고, 이제 Y축은 가장 낮은 마이그레이션 에너지 배리어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포기된 옥시전 베이컨시를 보시면 이제 상대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배리어 높은 방면에 이제 포메이션 에너지 낮은 스테이블하고 높은 장벽을 가지는 걸볼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 이온이 결합된 이제 옥시전 인터스티셜이나 익스텐디드 프링케 페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포메이션 에너지 높지만 마이그레이션 배리어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산소 공급 베이컨시의 수송에는 이런 산소 이온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트로 이런 옥시전 베이컨시 모델을 이용하여 필라멘트 구조의 슈퍼셀의 실제 컨덕턴스 등성을 계산한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DFT 계산을 통해서 주어진 슈퍼셀의 이제 밴드 스트럭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전기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저희는 주어진 셀의 컨덕티비티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 사용한 하폴륨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펙티브 맥스가 매우 크고, 또 전자 간의 인터랙션, 전자 폰온의 인터랙션이 작기 때문에 왼쪽 위와 같이 간단한 워트 포뮬라를 이용해서 간단한 일렉트론 컨덕티비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렉트론 컨덕티비티 텐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에 사용한 바스 패키지의 리니어 리스폰스 펑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계산의 정확도를 위해서 오른쪽 아래와 같이 4 곱하기 4 곱하기 20의 상대적으로 이제 촘촘한 K포인트 샘플링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이제 계산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컨덕턴스 값을 얻기 위해서 옥시전 베이컨시 필라멘트 구조를 이용해서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아래와 같이 완전 연속적인 베이컨 체인일 때 높은 컨덕턴스를 기대하고, 이를 줄여나가면서 레지스티비티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또 아까 파트 1에서 저희가 계산한 것처럼 산소 이온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각 필라멘트 구조에 사용하는 이제 익스텐디드 프링켈 페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아까와 같이 크리스탈린 모델과 동일하게 아몰퍼스 모델에 대해서도 고려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제 필라멘트 사이에 있던 옥시전 아톰들이 이제 삽입되면서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시밖에 없는 위의 모델과 이제 같은 수의 산소 이온이 포함된 EF 모델이 있고, 각 모델을 사용하는 아울퍼스 모델을 또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팩 덴시티는 2 곱하기 1에 20의 20 승에서 3.3이 10의 21 승까지 분포하게 됐습니다. 실제 계산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결함이 없는 구조와 필라멘트가 형성된 두 구조에 대해서 인테그레이티드 컨덕티비티 텐서와 그 사용하는 구조의 원디 밴드 스트럭처를 나타내었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결정할 때 기대했던 것 같이 옥시전 베이컨시가 이제 오른쪽 모델과 같이 더 이어질수록 이제 포피는 갭이 줄어들게 갭 레벨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더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왼쪽 위에 그림과 같이 이제 높은 컨덕티비티 값을 가짐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MIM 구조를 다른 시뮬레이션과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컨덕티비티 필라멘트 영역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작은 분자 수준의 이제 결합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디바이스의 왼쪽에 있는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컨덕티비티 필라멘트 모델의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동일한 스케일에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전체적인 계산 과정을 이용해 얻은 데이터와 실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FEM, KMC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동그라미 기호는 이제 베이컨시 올리 모델이고, 이제 다이아몬드 모델은 EFP 모델이고, 이제 오픈 심벌의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에 사용하는 아울퍼스 데이터 구조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왼쪽으로 가는 이제 필라멘트가 더 이어질수록 연속적인 옥시전 베이컨 체인이 있을수록 저항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알수 있었고, 더 끊어져서 이제 실제적으로 체인이 거의 끊어진 왼쪽 위 구조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저항값을 가짐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필라멘트 체인 구조를 이제 로우 레지스티비티 스테이트, 이제 끊어진 구조를 하이 레지스티비티 스테이트, 이렇게 두 가지 스테이트로 나눌 마지막으로 수 결론 있다고 및 생각합니다. 전망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저희는 성공적으로 하프뇽 옥사이드 기반 RLM 시뮬레이터의
필요한 마이그레이션 배리어와 그각 필라멘트 모델에 따른 커넥티비티 값을 제일 원리 계산을 통해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값은 추가적인 실험 값들과 비교 검증을 거친 뒤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KMC 기반의 하프니 옥사이드 RM 시뮬레이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